썬남 룬룬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치어리딩을 이용한 스탠딩 복부 운동 세 번째 동작 바운스 니업입니다. 바운스 니업은 양손은 똑같이 어깨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양손을 밑으로 내려주실 건데 이때 무릎을 업! 니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복부 운동이니까 코어의 힘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수축할 때 후! 이완 후! 이완 후! 이완 이때 상하체 같이 써주시는 거 같이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복부의 힘을 더 훅! 꾹! 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수강생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앞쪽으로 네 바로 할 수 있겠죠? 네 왜 네. 눈치를 보시죠? 자 다시 그러면은 어깨 찍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와우. 점점 힘들어하고 계세요 우리 하영 씨 수진 씨 먼저 봐드릴게요 혹시 네. 지금 어디 쪽에 힘이 들어가세요? 저는 여기 허벅지 앞쪽이요. 허벅지 앞쪽. 하지만 허벅지 앞쪽 힘보다는 코어 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중심을 여기에 80, 10, 10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탑! 호흡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무릎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플 때까지 많이 이게 맞나? 혹시 맹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플 때까지 아...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저랑 같이 해보실게요 넵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런 식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하체가 함께 쓰인 거 맞습니다. 하체만 쓰이시거나 상체만 쓰이시게 되면은 복부에 자극이 안 오기 때문에 상하체를 같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했을 때 효과가 있고요. 자, 이 동작은 양쪽 이게 한 세트로 총 20회.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요. 이 동작은 배의 힘을 알아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두 번보다는 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 하루에 하셔도 복부 힘 기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베이직 동작이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가실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네. 20회면 이게 한 번이에요? 이게 한 번이에요? 이게 한 번 해서 20회. 네. 양쪽 한 세트로 20회까지 따라해 주시고요. 총 3번에서 4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치어리딩을 이용한 스탠딩 복부 운동. 네 번째 동작, 양손 토터치 킥 알려드릴게요. 양손 토터치 킥은 아까 하셨던 사이드 이렇게 토터치 킥에 변형된 동작인데요. 그대로 양손은 역시 어깨를 찍어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어깨를 찍어주시고 양손을 뻗으면서 그 뻗은 손 사이에 한쪽씩 발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팔은 원래는 11자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토를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발끝을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쭉 살짝 안쪽 힘, 팔 안쪽 힘 사용하시면서
전신 운동이 되겠죠. 다리, 발, 복부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체 따로 쓰지 마시고 함께 위아래로 함께 써주시고요. 복부의 힘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마시고 코어 그대로 배꼽에서부터 숨 들이마셔서 정수리까지 복부에 힘 주시고 준비 시작!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이번엔 두 분의 수강생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발은 이거 할 때 플렉스로 해야 돼요? 아니면 포인으로 해야 돼요? 아, 여기서는 발 모양 자체는 플렉스든 포인이든 딱히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중요한 거지 발은 편하게 두시고 대신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복부에서 나온다. 네. 팔을 내리는 힘도 어디서 나온다? 복부에서 나온다. 복부를 쓰시면서 팔다리를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찔러준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펼쳐진다는 느낌으로. 네. 중심은 어디? 폐! 그렇죠. 중심은 코어에 있어요. 두 분 다. 네, 이렇게 깜짝 놀랄 때 들어가는 힘 있죠? 하는 그 힘. 그 힘을 복부에 주시고, 양손 어깨 터치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하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동작 자체에는 많이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팔다리 힘으로만 하려는 경향이 커요. 배꼽 주변의 힘을 계속 줘야 돼요. 아직도 이 사용을 잘 모르겠긴 한데 약간 이거 이용해서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젤리 하영에서 초콜릿 볶은 하영이 될 때까지 같이 두 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동작 마무리 해보겠고요. 뻗었을 때 팔다리는 도움을 주는 역할이고 그대로 복부의 힘, 이 배꼽 주변의 힘을 기르셔서 그 코어 힘을 이용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